everyone. I'm your GCA host, Jun. 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우리 계속 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제 뭐 안 봐도 기억하죠? 내가 있어야 움직인다 라고 동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 왜 그런지도 점점 잘 알아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동사에 대해서 후다닥 퀵 리뷰. 다 이제 알고 있죠? 동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동사의 종류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문장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비동사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문 그리고 대답하는 거, 그거 과거로 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여전히 의문문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알게 될 거고요. 명령문, 감탄문, 그리고 권유하는 거까지 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의문문 무엇인지 우리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문장의 형태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 너무 쉽다고 했었죠? 어떻게? 주어, 동사 이렇게 자리 바꾸고 끝에 물음표, question mark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의문사가 있는 비동사의 의문문을 오늘은 살펴볼 건데 여기 선생님이 아, 이거 우리 나중에 해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의문사라고 하면 뭔가 무엇, 뭐 who, 여기 있는 것처럼 what, who, when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의문사가 있는 비동사의 의문문은 그러면 의문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의문사는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렇게 여섯 가지예요. 뭔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많이 봤던 거예요. 이 여섯 가지가 의문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문사가 들어간 비동사의 문장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자, 우리가 기사나 어떤 그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맞춰서 글을 작성하면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굉장히 명확하게 어디서 어떤 일이 어느 시각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의미로 기사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거를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여섯 가지 질문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5 W's and 1 H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하 있죠? 아하. 그렇죠? 자, 그래서 5 W's and 1 H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입에 붙여야 해요. 이거는요. 그 이 육하 원칙은 논리 글쓰기의 기초 훈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누가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와, 너 되게 조리 있게 얘기한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한국어랑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은요, 그냥 주어를 굳이 다 일일이 지정해서 그가 그녀인지 그인지 말하지 잘 않잖아요. 복수도 사실 좀 약하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되게 명확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가 문장 안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영어에 대한 감을 익히고 싶다라고 하면 이 육하 원칙을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 무엇, 을 아니에요. 선생님 기억하기 좋게. 무엇이에요? how, 어떻게, why, 왜. 이렇게. 이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는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게 써준 거고요. 각각의 해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논리적인 육하 원칙과 함께 비동사 문장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의문사가 있는 비동사의 의문문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왜 Is it a clock? 이 문장 기억해요? 그냥 주어하고 동사만 바꿨었잖아요. 근데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요, 의문사가 맨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비동사가 와요. 그리고 주어가 와요. 그러니
이 문장에서 보면 여기에 의문사가 오는 거와 같은 위치죠. 자, 볼게요. What is it? 의문사 왔고요. 비동사 왔고요. 주어 왔어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거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야. 그것이 곧 what이니까. 그쵸? 그리고 끝에 question mark 꼭 붙여야 되죠. 그러면 답은 이 원래 is it a clock? 이라고 했을 때 답은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묻는 주제가 확실해요.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뭐야? 라고 물었으면 우리도 그게 뭐야?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른 답이잖아요. 누구야? 라고 물었으면 누구야? 라고 답을 해줘야 되고, 그쵸? 어디야? 라고 물었으면 어디야?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와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What is it? 이 질문의 답은 자, 그것이야? 라고 답해줘야 되죠. 그래서 it 그리고 그것은 is, is야. 이제 무엇?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뭐야? A pen. Yeah. What is it? It is a pen. 그것은 무엇이야? 라고 물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야? 라고 답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It is a pen. 이렇게 답해주는 거예요. 잘 알겠죠?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who를 가지고 한번 그럼 who부터 한번 차례차례 선생님하고 살펴볼 건데 Who is that man? 그 남자는 누구야? 라고 물었죠. 그리고 who하고 비동사는 줄여 쓸 수 있어요. Who's that man? 그 남자 누구야? 라고 했으니 그 남자가 대명사로 오면 he가 되죠. He is my brother. 자, who에 대한 답은 my brother 이잖아요. 그리고 that man, 그 남자가 누구야? 라고 물었으니 그는 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he is my brother. 그는 나의 남동생이야. 그는 나의 오빠야. 뭐 그는 나의 형이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who are they? 자, 여기는 is 한 명이었고요. that man 한 명이잖아요.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야? 라고 복수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they 물은 대로 답하는 거죠. They are my friends. 그들은 나의 친구야. 라고 답하는 거죠. 친구들이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과거로 하면 Who was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은 누구였어? 가 될 거예요. 그리고 Mr. Jackson was my teacher. 자,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과거로 답해야 되고요. 너의 선생님이 누구야? 라고 했으니 미스터 잭슨이 나의 선생님이야? 라고 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문사가 있어도 답은 질문에서 비롯해서 답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Who were the people on TV? Who were the people on TV? 그 TV에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 라고 과거로 물어봤으니 They were police officers. 그들은 경찰관들이었어. 이렇게 답하는 거죠. 자, people이니까 they로 받았죠. 그렇죠? 단수, 복수, 그리고 시간, 시제를 맞추는 거예요. 현재로 물었으면 현재로 답하고요. 과거로 물었으면 과거로 답하면 돼요. 그리고 단수로 물었으면 단수로 답하고 복수로 물었으면 복수로 답하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 법칙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질문을 잘 듣고 그거에 올바른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에서는 반복을 하지 않으니 대명사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쵸? 자, 다음은 when 볼게요. when, 언제 이런 뜻이죠.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야? When's your birthday?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어요. It is 자, when은 날짜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네 생일은 언제야? 라고 물어봤으니 날짜에 답하는 it이 나왔죠. It is March 12th. 3월 12일이야. 여기서 it은 your birthday가 되는 거죠. 그렇죠?
When is your birthday? When's your birthday? 너 생일 언제야? 3월 12일이야. 라고. 날짜, 시간, 뭐 이런 거 할 때 it 쓰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When was your last exam? 자, was 과거예요. 너의 지난 시험은 언제였어? 엄마가 집에 왔더니 너 지난 시험 언제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t was. 자, was로 물어봤으니까 was로 답하고요. Your last exam이 여기에서 it이 되는 거겠죠? It was the day before yesterday. 자, the day before. Yesterday는 언제? 어제. 근데 before. The day before. 하루 전이잖아요. Yesterday 하루 전이면 언제예요? 그저께란 얘기죠. 그저께. 그쵸? 그래서 그저께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잘 봤어, 못 봤어.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로 물어보는 거, 과거로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거에 알맞는 답을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문으로 살펴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예문을 잘 보고 기억했다가 잘 활용하면 돼요. 자, 다음은 where. 어디죠, 어디? Where is Joe? 조는 어디 있어? Where's Joe? 이렇게 줄여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조는 남자 이름이죠. He is at work. 그는 일터에 있어. 직장에 있어. 자, is. At work, at a party. 전치사. 기억나죠? Where are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시니? 그쵸? 부모님들이니까 are 썼어요. 그쵸? 그리고 they are at home. 그들은 집에 계셔. 이런 얘기죠. 자, where이나 when이나 이 의문사들은 단수, 복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의문사 뒤에 오는 묻고 싶은 그 주어의 단수, 복수에 따라 비동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was Ellie yesterday? 예, Ellie는 어제 어디 있었어? Ellie 한 명이니까 was. She was at school. 그녀는 학교에 있었어. 자, was. was로 물어봤으니까 was로 답하는 거예요. Where were Nick and Jack yesterday? Nick and Jack 하면 두 명이죠. 그러니까 were, are의 과거죠. 그리고 어제 Nick하고 Jack은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둘이니까 they로 받았어요. They were at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있었어. 이런 얘기죠. 지금 계속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자, 다음은 what 볼게요. 무엇이란 얘기예요. 무엇. 자,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야? It's my new bike. 그것은 내 새 자전거야.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 그것은 뭐야? 라고 답해준 거죠. 그래서 it is는 it's로 줄여 쓸 수 있고요.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뭐야? 지시대명사 할 때 했었어요. 저것들, 그쵸? 저 사람들 혹은 저것들. 이거는 다 그것들은 이라는 they로 받는 거예요. They are tigers. 그것들은 호랑이들이야. 이러니. 오, 동물원 갔어. 저거 뭐야, 저것들. 그랬더니, 저것들은, 그것들은 앙, 호랑이들이야. 이런 얘기죠. What was her hair color? 그녀의 머리 색깔은 뭐였지? 라고 과거로 물었더니 It was brown. 그것은 brown이었어. 여기서 그것은 her hair color가 되겠죠. What were the colors of the flag? Were, 뭐였어? 복수네요. colors니까. 그 국기에, 그 국깃발의 색깔들은 뭐였지? 라고 물어봤고 they, colors니까 they로 받았고요. were로 물어봐서 were, they were red and blue. 그것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어. 이런 얘기죠. 물어본 대로 답하는 거예요. 그쵸? 단수, 복수, 과거, 현재, 시제 다 맞춰서 그냥 물어본 대로 답하면 돼요. 특히 의문사는 물어본 목적이 의문사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사에 적합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how 볼게요. 어떻게 라는 얘기죠. 어떻게.
How are you? 너 어때? 그랬더니 I am super. Yes, I am super. 기분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나 완전 좋아. I'm super.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How is your lunch? 그냥 상대방의 사람의 기분을 물어보는 것도 되지만 뭐 그 친구가 뭘 먹고 있거나 뭘 하고 있을 때 야, 그거 어때?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 맛있어? How was your lunch? How is your lunch? 하면 How's your lunch? 라고 줄여 쓸 수 있고요. It is delicious. 맛있어요. 이런 얘기죠. It's delicious. 이렇게. 아, 맛있어. Delicious 하면 맛있다라는 얘기예요. How was your trip? 여행 갔다 왔나 봐요. 여행 어땠어? 어땠어? 왜냐하면 여행은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It was excellent. 완전 좋았어. It was excellent. 좋았어. 이런 얘기죠. How were the paintings? 자, 친구가 박물관에 갔어요. 그림을 많이 보고 왔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How were the paintings? 그림들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They were great. Paintings니까 they로 받았고요. were를 물어봤으니까 were로 답하는 거예요. They were great. 아, 그림들 진짜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how까지 살펴보고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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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Why는 왜란 뜻이고요.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났어? Because. 자, why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Why는 왜잖아요. 그러면 왜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because를 써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 왜 화났어? 나 쟤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why are you angry? 너는 왜 화가 났니? 그랬더니 because I forgot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잊어서 화가 났어. 아, 숙제 열심히 했는데 안 갖고 왔어. 그쵸? 이런 얘기예요. Why is the man sick? 저 남자 왜 아프지? 그랬더니 because, 왜냐하면 he caught a cold.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아파. 이렇게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뭐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있어요? 선생님, 없는데? 아니, 아까는 현재로 물어보면 현재로 답하고 과거로 물어보면 과거로 답하라고 하셨는데 얘네 다 과거 아니에요? 맞아요. Why는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 게 그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로도 답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너 왜 화났어? 근데 지금 내가 뭘 해서 막 화가 막 난 게 아니라 숙제를 이미 놓고 온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 듣고 그거에 맞는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Why was he late? 이렇게 완벽하게 과거로 물어볼 땐 당연히 완벽하게 과거로 대답하면 돼요. 이렇게. Why was he late? 그는 왜 늦었어? 그랬더니 because, 왜냐하면 he missed. 놓쳤어. The bus.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었어. 그렇죠? 그가 늦은 것도 과거고 버스를 놓친 것도 과거니까. Why were those people early? 왜 저 사람들은 일찍 왔어?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because they took the first train. 왜냐하면 그들이 첫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치에 생각을 해서 이치에 맞게 답을 하면 돼요. 과거로 물어봤으면 당연히 과거로 답할 수 있고요. Why 같은 경우는 현재로 물어봤으나 지금 내 상태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다 한 번쯤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살펴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비동사 의문문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나머지 문형들이 있었어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명령문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행동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해라!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이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You be quiet. 너 조용히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할 때는 보통 상대방과 나 이렇게 1인칭과 2인칭 사이에 다이렉트의 명령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설사 내가 혼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상태면 2인칭이잖아요. 나한테는. 그리고 일반적인 주어들이 많기 때문에 You be quiet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be quiet 이렇게 해서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명령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건 비동사니까 지금 비동사의 예만 선생님이 써놓긴 했어요. 자, you be brave. 용기를 내. 힘을 내. be brave. 용감해져라. 이런 얘기죠. 명령문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뭐 해? 이렇게 인상 쓰고 뭐 해? 이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 뭐 아니면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be brave, 힘내 이런 얘기 할 때도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로 쓰지만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부정적이고 막 강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문도 적절하게 잘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명령문은 중요한 사실은 주어가 보통 생략이 되기 때문에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은 그냥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대로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감탄문이란 형태로 사용을 문장을 쓰고요. 이거,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와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감탄문은 크게 what, 그리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문형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추후에 또 다시 한번 하긴 할 텐데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예문을 기억하세요. What a wonderful day it is. 보통 여기에 주어, 동사는 생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What a wonderful day. 자, 우리 유명한 팝송 중에 What a Wonderful World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What a Wonderful Day It Is는 생략. 그리고 두 번째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에요. 여기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고요. How 다음에는 형용사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How many, How much, How long, How far, How big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how 다음에 형용사, 보통 주어 동사 오는데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How beautiful you are.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얘기죠. How beautiful you are. 선생님이 요 전 강의 그 전에 한번 예문 쓴 적 있죠? How wonderful you are.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how beautiful you are 혹은 how wonderful you are, how beautiful it is, how tall that building is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은 그냥 문장으로 안 하고요. 감탄사나 형용사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Hooray! Yay! 그리고 whoops! Oops! Hooray는 이렇게 신났을 때 와 신난다 이런 얘기고요. Oops는 실수했을 때 어멋 어멋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그냥 형용사만 쓰기도 해요. Amazing, fantastic, excellent 이런 얘기. 우리 친구들이 뭐 잘했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excellent, well done, good job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그냥 단어 하나로, 형용사 하나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감탄인 거예요. 그리고 문장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법칙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래서 우리 동사, 비동사로 각 가지 문장의 종류, 그리고 과거, 그리고 의문문 만들고 뭐 답 어떻게 하고 의문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주르륵 다 살펴봤어요. 자, 이 비동사에서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일반 동사에도 같은 형태의 법칙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조동사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비동사의 법칙을 잘 기억하면
일반 동사에서도 같은 문형과 같은 내용을 배울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큰 도움 받도록 해요.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